태양 주변을 도는 것처럼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탐험에서는 곰씨고요. 오늘의 취미탐험은 캔다입니다. 오늘 배울 응용기술은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캔다마 실력을 훨씬 더 화려하게 보여줄 꿀팁 기술입니다.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. 이 기술입니다. 자, 이 기술의 이름은 오빗이라고 하는데요. 오빗이라는 것의 뜻은 궤도입니다. 궤도.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처럼 캔다마의 공 주변을 캔이 돌아서 다시 받는다는 뜻으로 오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하지만 어떻게 연습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력을 뽐낼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는지 시작할게요. 1단계, 큰 컵에서 띄워서 다시 받기입니다. 잘 보세요. 띄우고 받고, 띄우고 받고, 띄우고 받고. 이게 잘 되시는 분은 2단계로 넘어갑니다. 2단계는 큰 컵에서 띄우고 손을 돌린 다음에 공은 손으로 받는 겁니다. 잘 보세요. 띄워서 돌리고 받고. 다시 한번. 띄워서 돌리고 받고. 이것이 잘 되시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. 3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빗에 도전하는 겁니다. 큰 컵에서 띄우고 돌려주고 다시 받는 활동이죠. 잘 보세요. 받고, 띄우고 돌리고 받고, 띄우고 돌리고 받고. 자, 이렇게 오빗을 알려드렸습니다. 오빗이 이렇게 한 가지만 있다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응용기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응용기술, 큰 컵에서 띄우고 돌려서 작은 컵으로 받는 거예요. 잘 보세요. 띄우고 돌려서 작은 컵. 다시 한번. 띄우고 돌려서 작은 컵. 이렇게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큰 컵에서 띄우고 돌려서 바닥으로 받겠습니다. 잘 보세요. 큰 컵이죠. 띄우고 돌려서 바닥컵. 응용기술들을 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보세요. 큰 컵에서 돌리고 큰 컵. 큰 컵에서 돌리고 작은 컵. 그리고 작은 컵에서 돌려서 바닥컵. 바닥컵에서 돌려서 큰 컵. 이 상태에서 끼워주면 더 좋겠죠? 하나, 둘, 셋. 성공! 오빗의 주의사항은 바로 이 줄입니다. 줄이 없으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는데 줄에 걸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얘가 걸려서 팔에 부딪힌다거나 또는 걸려서 얼굴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기술을 할 때 줄을 정리를 해주고 들어가시면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오빗을 알려드렸는데요. 어땠나요? 할만하죠? 어떤 분은 좀 어렵다 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. 그냥 재미있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될 것입니다. 앞으로 캔다마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캔다마가 좋지 않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. 뭐 가볍거나 너무 작거나 하면 말이죠. 그러니까 앞으로도 캔다마를 재밌게 하고 싶으면 좋은 캔다마를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. 꼭 제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구매하기가 어렵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. 자, 그럼 오늘 취미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다음으로 같이 놀겠습니다. 또 볼게요. 바이바이.